학교를 개강해야 돼서 등록금 준비해야 되고 생활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알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등록금 어떡하고 알바비 어떡하냐?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내가 옳은 일 하고 있는데. 맞죠? 여러분들도 토요일날 시간을 빼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토요일날 일정이 있어도 그걸 빼고 여길 나와야 되는 거죠. 저도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왜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이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시간을 아려하면서 목소리 다 쏟아가면서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라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까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세워놓은 대한민국을 저 빨갱이 새끼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대국을 일어났더니 군사독재다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면서 빨갱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이 안 찹니까? 나와야죠. 나와서 우리가 우리 보수가 우리 오빠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죠.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김정은까지 됐다, 대한민국 이제 사회주의가 됐다. 그러나 우리 보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 우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까? 이번에 평창올림픽 망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북한 퍼주기가 되었습니다. 왜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북한이 대화하자고 하면 그 속내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돈 뜯어가려는 거죠. 또 나라 분란시키려는 거죠. 근데 문재인이 김정은, 문재인은 김정은 기쁨주로 보내야 됩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은 옆에 가서 기쁨주 역할이나 하라 하십시오. 문재인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가지고 아우지 탄광에서 일이나 하라고 하십시오. 왜 멀쩡한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주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또 추미애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추미애 교만 떨어가지고 목이 빡빡하게 섰더라고요. 추미애를 끌어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뒤에서 문재인 조종 못하도록 추미애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정당 이거 없애야 됩니다. 김무성 이 새끼 보수라고 해가지고 새누리당 그렇게 집권할 때 지지해줬더니 이 새끼 뭐하는 짓입니까? 김무성도 끌어내고 다른 정당 없애고 진짜 보수 우파로서 태극기 집회가 정치를 주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그게 정의의 바른 길이고 그게 공의의 바른 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홍준표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바른 정당을 욕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보수면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석방시켜야 됩니다. 진짜 우파면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석방시켜야 됩니다. 자기 이권을 챙기기 이전에 진짜 보수라면, 진짜 우파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정의를 세우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게 진짜 공의를 세우는 첫 번째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아, 나는 보수긴 한데 우파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아.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게 무슨 우파입니까? 썩어빠진 보수 우파 같은 이름 집어치우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석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보수가 진짜 보수가 되는 거예요. 싸움에 있어서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은 극단적으로 해야죠. 깡패 새끼들 같은 북한 새끼들하고, 깡패 새끼들 같은 주사파 새끼들하고, 깡패 새끼들 같은 저런 빨갱이 새끼들하고 싸우는데, 아 그래 이해해 줍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야죠.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는 나는 홍준표가 싫습니다. 나는 조원진이 싫습니다. 호상한 척 하지 말고 우아한 척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추사빠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됩니다. 이제 6월달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이 주사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교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빼앗기면 학생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공교육을 빼앗기면 전교조에 의해서 모든 학생들이 세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 잘 뽑아서 전교조 해체시키고 전교조 안에 있는 주사파들 다 색출해가지고 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감옥에 다시 갇혀야 됩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감옥에 문재인 쳐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정은 정권 몰락할 때, 박근혜 정권이 다시 세워질 때 문재인도 김정은 정권과 같이 몰락하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반드시 지킵시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종북적결! 종북적결! 자유통일!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만세 작정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호와사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의 모호와사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의 모호와사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우리의 수구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힘을 모아서 돈도 내고 모금 좀 하세요. 모금 좀! 돈도 내고 태극기도 흔들고 20회 문재인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